SK 렌터카 다이렉트도 사실 성적이 안 나와주고 있는 게 네. 지금 뭔가 분위기는 싹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네. 먼저 이렇게 득점을 올리면서 시작하는 강동궁. 조금이라도 다행인 거 어제 경기였죠. 어제 경기 이제 4연패 뒤에 첫 승을 거두면서 네. 그나마 지금 조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4대 0 승리였기 때문에 네. 훨씬 시원한 승리를 맛봤고요. PBA 지정 매치 4승 1패 강한 모습의 강동궁. 뱅크샷. 최대각으로 지금 뽑아야 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뱅크샷까지 연결. 석점 앞서 나가는 강동궁. 4승 1패 그 위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네. 역시 강동우 선수는 1대1 대결. 아무리 이렇게 적은 점수로 경기를 해도 정말 뭐 집중도 높은 네, 그런 모습을 꼭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빛이 굉장히 네. 매섭습니다. 공을 노려보는 눈빛이. 크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지금도 완벽한, 네, 네. 이번에도 득점 성공. 컨트롤을 해주면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을 했죠. 네. 이렇게 초반부터 앞서 나가면 또 팔라준 선수 흔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회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중심, 약간 아래 당점으로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뒤돌리기 성공을 또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껴치기. 확실하죠? 코너로 확실하게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5점 만들면서 하이런 기록. 1이닝인데 벌써 5점 만들면서 크게 앞서 나가고요. 또 뱅크샷 하나 없이 1득점짜리로 또 오늘 득점들은 계속해서 정타로 득점이 완벽하게 또 되고 있어요. 지금 마땅하게 뭐 돌리는 각이 없다 보니까 길게 세워치기. 자, 조금 더 각도가 서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네. 옆으로 빠져나갔고요.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지금 공략을 해봤죠. 득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완벽하게 디펜스 플레이. 이런 모습들이 강동 선수의 지금 대단한 사실 뭐 저력입니다. 네, 실패는 하더라도 배치는 내줄 수 없다. 네. 상대 선수를 힘들게 하는 것 또한 실력입니다. 팔라돈 선수, 첫 번째 득점 필요한데요. 네, 아, 네. 이렇게 바로 놓치지 않고 한 점. 따라붙고 있는 팔라돈. 아, 이 어려운 배치를 이렇게 또 쉽게 풀어내는 팔라준 선수. 네, 깔끔하게 성공시켰고요. 지금 역회전 사용까지 된 뒤돌리기인데, 오, 내공에 휘어지는 각도가 뭐 거의 예술이었어요. 네. 오, 이게 뒤쪽으로 네, 짧게가? 뒤쪽으로 어? 가고 있는데, 네. 네.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행운이 따라줬습니다. 그렇죠. 지금 엄청난 행운이 들어갔어요. 포기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의 진행 방향을 보고 다시. 이렇게 짧은 각으로 각도가 나오기도 쉽지가 않은 네. 지금 상황이었기 때문에. 럭키샷, 행운의 득점. 지금 너무나도 큰 점수가 나왔고요. 다음 득점까지 네, 연결을 시킵니다. 행운을 살려서 석점을 만들어내는 팔라존. 이제 2점 차. 강동 선수가 앞선 공격에서 5득점을 완벽하게 해주고 네. 수비를 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라준 선수가 첫 공을 또 멋지게 풀어내고
그 다음에는 행운의 네. 샷까지. 이렇게 행운의 득점과 연속 득점. 그리고 지금도 또 계속해서 점수 이어나갈 수가 있죠. 네, 이번에도 공이 진행되고 있는데 득점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넉점, 한점 차까지 따라붙은 팔라존. 사실 그 행운의 득점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팔라존 선수는 살려서 한점 네. 차까지 따라붙었고요. 팔라존 선수가 지정 매치 첫 번째 승을 향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접 시도. 아. 네, 넉점까지 만들면서 자리로 돌아갔고요. 너무나 빠른 스피드로 각도 형성을 시켜 내려다 보니까 두께가 조금 더 얇게 맞았던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제 확실하게 도망가는 점수가 필요한 강동궁. 오른쪽이 아닌 왼쪽이네요. 네. 왼쪽. 아래쪽 이제 코너를 돌려내는. 왼쪽으로 역돌리기. 네. 네, 득점 성공. 다시 한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6대 4. 두꺼운 두께에서 짧아질 수 있는 스트로크로 네. 득점을 해냈습니다. 크게 기뻐하는 팀원. SK 렌트카 다이렉트 선수들 참 응원이 더 필요해 보이네요. 네. 이번에도 돌려봤는데요. 자, 득점이 네. 네, 완벽하게 득점 성공. 이렇게 또다시 연속 득점. 팀리그 진행이 되는 상황을 보면 3세트 정말 이제 중요한 세트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네. 역시 뭐 팀의 에이스들의 대결이다 보니까 그날의 뭐 승리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이번에는 강하게 시도해봤는데, 네. 네.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강동궁 선수, 대단한데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지금 보입니다. 키스 빼내는 장면은, 네.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빼냈어요. 네. 아주 두껍게 하향 바로 앞쪽에서 이제 키스를 빼내고, 내공은 뭐 최대각으로 끌어줬죠. 좀더 완벽한 득점을 노려봤던 강동 선수. 파워풀한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감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넉점 차까지 만든 상황에서 다시 공격 시도. 이번에도. 네. 네. 이번에도 득점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넉점을 만들면서 스코어 크게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아, 강동 선수? 대단하네요. 네. 지금 다음 공 배치를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키스를 위험하게 뺐죠. 저 하얀 공을 저 위치 코너 쪽에다가 갖다 놓기 위해서 정말 예민한 시도를 했는데, 아, 득점이 되고, 오늘 앞선 공격에서 비껴치기 짧게 정확한 득점을 또 해줬는데, 오, 이번에도 이 공은 네. 놓쳤습니다. 네. 이번에도 너무나 예민하게 또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도 시도해 봤는데 이번에는 코너를 돌아서 맞지 않았고요. 회전량이 약간 부족했죠. 네, 아쉬워하는 강동궁 선수. 팔라존에게는 기회입니다. 네. 네,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 점. 스코어는 9대 5. 팔라존 선수 놓칠 수가 없는 네, 또 그런 상황이죠. 네.
팔란 선수가 대부분 좀 시원시원하게 공격을 하는데, 자, 이렇게 좋은 기회를 포지션 플레이로 연결을 했습니다. 진행 좋습니다. 다시 한 점. 연속 득점의 팔라존. 팔라존 선수도 흔들릴 법한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한 점 한 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확실히 에이스들의 이 3세트에서 나와야죠. 네. 바로 직전 경기에서도 사실 엄청난 뭐 정말 진기명기한 장면이 또한번 나왔었는데 10점을 치고도 이 3세트에 졌습니다. 네. 상대 선수가 마무리 10점으로 네, 아, 세트를 잡아냈죠. 그만큼 분위기가 참 중요한데요. 일단 따라 붙어야 하는 상황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했던 팔라존. 되돌리는 샷으로도 득점을 해낼 수가 있는 배치인데, 뱅크샷을 네. 넣어보나요? 원뱅크죠. 자, 여기서 오, 네. 득점이, 와, 네, 뱅크샷 성공. 됐어요. 아, 대단한데요. 이렇게 뱅크샷까지 만들어내면서 따라붙고 있는 팔라존. 더욱더 이제 확실한 득점을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해봤는데, 네. 아, 팔라운 선수도 정말 집중력 높은 지금 공격들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점 차. 뒤껴치기. 동점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강동공 선수도 이러면 또 생각이 많아지겠죠. 강동원 선수 그한 차례 실수 이후에 또 이런 모습이 나오기 네. 때문에 강동원 선수도 이제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역전을 향해서 공격을 자, 시도하는데요. 지금은 비껴치기. 네, 네.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오, 득점 이후에 한쪽으로 계속해서 모이고 있어요. 내려갔고요. 포쿠션으로 네, 이번에는 맞춰냅니다. 이렇게 다시 동점. 앞선 1, 2세트에서도 4이닝에 세트가 마무리됐었는데 네. 오늘 뭐 4이닝 거의 안쪽으로 지금 경기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양 팀의 지금 선수들의 몰입도가 아주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네, 지금 자리로 들어가 있죠? 뭔가 이물질 제거 요청을, 네. 네, 강동원 선수가 공을 했고, 네. 한번. 그렇죠. 지금 이물질만 제거를 하고 그대로 다시 재배치를 합니다. 네, 닦아달라고 요청했던 강동궁이고요. 이제는 두 선수 모두 3세트 마무리 짓기 위해서 5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세 개가 지금 다 쿠션에 근접해 있어요. 네, 타임아웃 요청. 어떤 공격을 해서 강동우 선수가 또이 배치를 풀어낼지. 빨간 공을 아주 강력하게 맞춰내고 대회전으로 길게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네, 자, 휘어지고, 네. 와, 와, 네. 네.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연속 득점. 쉽지 않아 보였는데. 네. 이렇게 강력하게 시도가 되니까 바로 점프가 됐죠. 네. 원쿠션 이후에 내공의 각도가 휘어지는 각도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진 대회전.
네. 네. 이다오리에 선수도 고개를 끄덕끄덕. 얇은 두께. 얇게 맞춰내면서. 자, 올라가면서. 네, 네. 맞춰냈습니다. 이렇게 석점. 유은경 선수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봤고요. 두 선수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 심리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 힘든 부분을 이겨내는 선수가 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이번에는 벤치 타임아웃. 조건휘 선수가 지금 상당히 또 어려운 난구 배치인데, 어떤 쪽으로 상의가 될지. 네. 한국 이쪽으로? 한국은 지금 이제 완벽이 지금 더 중요한 게 지금 같은데? 완벽은 괜찮잖아. 아니, 오, 완벽은 지금. 완벽해. 완벽은 지금. 조건희 선수가 뭔가 의견을 냈는데, 강동구 선수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강동구 선수 원뱅크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하얀 공과 장쿠션 아래쪽, 네, 저 좁은 틈으로 뱅크샷 시도를 하는 거예요. 네. 하하, 키스가 나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네요. 네. 석점까지 만들면서 앞서 나갔는데. 강동원 선수가 이 키스는, 네, 지금 조금 생각을, 네,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팔라존의 기회. 따라붙어야 합니다. 네, 득점 성공. 다시 한점차 따라붙고 있는데요. 강동원 선수의 그 원뱅크 실패 이후에, 네, 정말 두 선수 운명의 네. 장난처럼, 네, 팔라존 선수에게 또 괜찮은 또 배치가 만들어졌고요.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3세트. 팔라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뒤돌리기로. 네, 동점입니다. 확실하게 막 충격을 주면서 5 쿠션으로 성공을 완벽하게 또 해냈습니다. 강동궁 선수가 도망갈 만하면 팔라존 선수가 다음 기회에 따라붙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말 팽팽한 진행이에요. 옆돌리기, 이제 역전까지 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코어 13대 12. 이제는 팔라존이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 네. 옆돌리기 또 성공을 해주는 팔라준 선수. 네. 팔라존 선수 지정 매치 첫 번째 승까지 2점 남아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배치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강동원 선수도 자신에게 한 번의 기회가 오면 좋겠지만 네. 한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놓칠 수가 없게 또 진행이 되는. 네. 이번에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팔라존의 셋포인트. 얇은 두께에서도 내공의 스피드까지 뭐 빠질 수가 없는 진행이었죠. 네. 남은 한 점의 배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득점 이후에 또 절묘하게 지금 노란 공이 붙었어요. 이유경 선수 차마 보지 못하는 김지현 장면이고, 선수도 네. 마스크로 눈을 가려봤고요. 오, 살짝 떠 있군요. 자, 이러면 비껴치기.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네, 들어갔습니다. 와, 이렇게 팔라존 선수 지정 매치 첫 번째 승을 따냅니다. 아, 2라운드에서 단한 차례 승이 없었던 네, 네. 팔라준 선수가 강동우 선수를 이렇게 또 잡아내는. 네.